올해도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월 평가원 문제와 수능 역사상 가장 쉬운 문제 10가지, 마지막에 시청자 퀴즈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풀어주세요. 10위는 독일어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묻고 대답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소, 2번 이름, 3번 시간, 4번 취미, 5번 가격. 이 문제는 독일어 문제라기보다 숨은 글씨 찾기 문제 같네요. 피터라는 이름만 보이면 2번 이름이 정답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과 설명이 가리키는 도시는 무엇일까요? 아랍어를 읽지 못해도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2번 두바이가 정답이네요. 고려 후기 역사서와 역사 인식이라는 강의 안내 문구입니다. 주제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삼국유사, 2번 삼국사기, 3번 고려사, 4번 조선상고사, 5번 고조선. 고려 후기니까 당연히 3번 고려사겠죠? 7위는 중국어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의 시계는 현재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알맞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한자 3만 알고 있다면 맞힐 수 있는 문제 같아요. 보기의 숫자를 순서대로 숫자판에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모양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건 유치원생들을 위한 문제 아닌가요? 이게 6이면 1위부터 5위까지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5위 문제입니다. 글과 사진으로 보아 땡땡이 방문한 나라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이집트입니다. 반전이 없네요. 4위 주사위에 나타난 세 수의 합은 정답은 4번 7입니다. 대단하네요. 이 문제가 4위라는 게 더 대단하죠. 더하기를 자그마치 3번이나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3위 빈칸에 들어갈 아랍 숫자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5번 9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라비아 숫자이니 아랍 문제로 아주 훌륭하네요. 2위 버스 노선 번호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거 뭐죠? 시력 테스트인가요? 정답은 보이시는 대로 1459입니다. 이것도 아랍어 9월 평가원 문제라고 하던데 최소 질문은 아랍어로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1위 문제입니다. 번호표에 숫자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이것도 시력 테스트네요. 앞에 버스 노선보다 숫자가 하나 더 적어서 1위가 된 것 같네요. 정답은 역시 보이시는 대로 193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능 10문제를 풀어보았지만 두뇌를 사용했다는 느낌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머리를 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특별 보너스 시청자 퀴즈로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의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굳이 이 문제를 푸신 분들은 댓글에 풀이 과정과 답을 적어주세요. 오늘도 퀴즈코리아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